드랍은 가장 빨리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이에요. 휘슬 불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드랍이라는 동작에서는 세 가지 기술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술이 나와요. 일단 이쪽으로 치고 갈 수 있죠. 그리고 크로스오버. 슛입니다, 슛. 예. 뜨는 거예요. 리프트는 말 그대로 띄우는 동작이에요, 몸을. 김선영 선수가 잘 띄우죠. 띄우다가 다다다다다 치고 가다 멈추고. 몸을 띄우는 것도 여러 가지 박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박자, 모든 스텝에 다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강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드랍이라는 동작을 설명할 텐데, 드랍은 내가 가장 공격적으로 낮은 자대로 가장 빨리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 동작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뛰는 동작. 뛰는 동작을 만들어 보시고, 자, 이 동작에서 내가 가장 빨리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보폭이나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사람마다 근육량이랑 골격이 다르니까. 저는 한 이 정도 보폭에 이 정도가 가장 빨리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휘슬 불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도 보폭 낮은 자세를 만들고 이 자세에 포켓 드리블이 들어간 자세. 드랍입니다, 드랍. 이 드랍이라는 동작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때도 필요하지만 이 동작을 내가 일부러 공격을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도 괜찮아요. 드랍이라는 동작 자체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동작인 거예요. 이 동작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어마어마해요. 역시 이 동작도 연습법. 경험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아, 선수들은. 이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돼. 자, 훈련은 똑같아요. 아까 포켓 가져올 때 커버했잖아요. 드랍 만들면서 하면 돼요. 발 나간 쪽에 포켓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래야지 왼발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발하고 겹치겠죠. 땅, 땅, 드랍. 땅, 땅, 드랍. 자, 이런 식으로 드랍을 만들어서 이 드랍이라는 동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여기서 상대방을, 상황을 보고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드랍이라는 동작에서는 세 가지 기술,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술이 나와요. 세 가지 기술. 뭘까요?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공격할 수 있는 동작 세 가지. 기본적인 거. 부가적인 거는 뭐 엄청 많죠. 일단 이쪽으로 치고 갈 수 있죠. 그리고 크로스오버. 이쪽으로 드랍 만들어도 이쪽으로 약간 쳐졌어. 크로스오버. 그렇죠? 하나 볼까요? 슛입니다. 슛. 예, 슛이에요. 자, 드랍이라는 동작으로 상대방을 이쪽으로 몰고 뒷발을 가져와서 쏘면 돼요. 쏘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을 이용해가지고 스킬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드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내가 빠르고 하지만 공만 잡으면 느려져. 못 제껴. 느려. 그런 거 왜냐면 박자. 뒷발하고 안 맞아 들어가서 그래요. 자, 드랍을 만들고 공이 먼저 떨어지, 발이, 이 발이 여기 떨어질 때 공이 맞아 떨어져야 돼. 이거 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공이 먼저 떨어지면은 남들보다 두 발 더 디뎌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때 뒷발하고 맞는 박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뒷발. 뒷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빨리 치고 갈 수 있고 치고 갈 때 힘이 생기고 접지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근데 드랍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랍. 드랍 무브. 그리고 그 다음은 드랍을 더 위력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리프트. 지금 포켓 했죠? 드랍 했죠? 이렇게 하면 리프트. 리프트는 말 그대로 띄우는 동작이에요, 몸을. 김선영 선수가 잘 띄우죠? 김선영 선수는 계속 띄워요. 수시로. 계속. 띄우다가 다다다다다 치고 가다 멈추고 또 땅 띄우다가 쭉 들어가고 멈추고 띄우고 연속으로 띄우고. 이 띄우는 동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수비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여기서. 무섭죠? 무섭죠? 뛰어야 돼. 뛰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자, 지금 리프트 드랍한 거예요, 제가. 띄우고 드랍으로 떨어져. 드랍 떨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쳐졌으면은 뭐 반대로 간다든지
크로스오버 한다든지 쭉 쳐지면은 슛을 쐈던가 했을 거예요. 몸을 띄었잖아요. 예. 자, 리프트는, 자, 이 포켓 드랍 리프트는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 훈련. 몸을 띄우는 것도 여러 가지 박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위로 제자리에서 붕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공격적으로 높게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낮고 빠르게 띄울 수도 있는 거고, 모든 드리블, 모든 박자, 모든 스텝에 다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 띄우는 동작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드리블, 오른발, 그리고 왼손 드리블 크로스오버, 레그 스루, 비하인드 백. 자, 포켓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설명 하나 빼먹은 게, 드리블 잘 치는 사람들도 볼을 놓치게 돼 있어요. 자꾸 끊임없이 손에서 환불이 나요. 내 손에 공을 보고 드리블 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딱딱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런 데도 걸릴 거고, 뭐 손끝에도 걸릴 거고 걸리잖아요. 이걸 가져오는 힘, 포켓 드리블. 드리블 잘 치는 사람들은 걸리면은 내 걸로 빨리 가져오는 힘이 있어요. 비하인드도 마찬가지예요. 걸리면은 포켓을 가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을 하면 돼요. 뭐 레그 스루, 크로스오버, 리프트, 리프트, 레그 비하인드, 리프트, 모든 발, 모든 드리블, 모든 스텝에 다 띄우는 연습. 그리고 띄우고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띄우고 그냥 떨어져 볼게요. 드랍으로 떨어져 볼게요. 느낌이 달라요. 수비가 받는 느낌이. 항상 띄우고 떨어질 때는 드랍으로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연속으로도 띄울 수 있어야 돼요. 연속. 체인지. 앞에서 크로스오버로 연속으로 띄우면은. 그쵸? 연속. 레그. 연속. 비하인드. 계속. 투시로. 들어가. 멈춰. 나와. 뛰어. 멈춰. 계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띄울 때마다, 띄우고 떨어질 때마다 드랍. 수비가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리프트 요소 교육까지 하고요. 저도 좀만 쉬고 한 3분만 있다가 다시 또 교육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했던 건 포켓, 드랍, 리프트.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희는 처음 초급 단계는 요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포켓 드리블 요소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한 머슬 메모리 훈련을 해요. 몸이 기억하게. 그냥 설명만으로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세워놓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연습해야지 포켓은 당연히 여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앞에 험블이 나도 여기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슬 메모리. 그 머슬 훈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아까 훈련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포켓이 오면은 바로 떨어뜨려야죠. 이 위치. 자, 들면 안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거, 앞에서 들 수 있어요. 앞에서 못 들게 해야 돼. 땡겨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포켓 위치. 네. 네, 다시 보고 싶게요. 3분만 쉬고. 네. 35분.